오랜만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로 전화를 좀 해주셨습니까? 갑자기 저도 연기를 하게 되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15,000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네. 예, 의원님 지금 국회라고 아까 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아까 국회 예산 처리할 때 우리 개총수가 전화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법안,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네. 또 예산 통과되려면 예산 부수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예. 그리고 나머지 법도 통과시키고. 네. 그래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법까지 104개 법안을 지금 네. 막 통과시키고 집에 들어와서 네. 세수하고 네. 딱 유튜브를 켰더니 개투정수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세계 최초로 예. 긴급 속보를 타전합니다. 예산 통과. 네네네. 예. 의원님 근데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막 반대나 막 그냥 있을지는 않았을 텐데. 국회는 이제 예산 편성권 없고 심의권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편성해온 550억 중에서 네. 2억을 증액해서 오. 통과를 시켰는데, 네. 예를 들면, 백신 접종. 아, 앞으로 그 코로나 백신이 여기저기서 막 그 개발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책정한 게 한 3천억 정도 됐었는데, 9천억을 증액했고. 그러면 1억 2천이 되겠네요. 1억 2천 몇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약 3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400만 명분. 와, 우리 인구 거의 대부분 다 접종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난 지원금. 네. 요렇게 해서 이제 통과됐는데 네. 큰 무리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1월 달에 하냐 마냐 그랬는데 네네. 시간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네. 잘 좀 국민의힘을 구슬려가지고 네. 그래서 12월 2일 오늘이 이제 법정기일이거든요. 네네네. 6년 만에 법정기일을 지켰어요. 거의 대부분 막 12월 말 넘기고 네?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네. 어떤 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순순히 따라왔어요. 이게 180석의 힘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180석의 힘이 예전 같으면요, 의원님 정부 예산안을 네. 대부분 국회에서 깎지 않았어요? 이제 감액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0억을 갖고 왔다. 네. 그럼 550조. 550조.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0조 정도를 감액하는 걸 목표로 해요. 네네. 그래서 깎아놓고 다시 이제 지역구별로 뭐 또 필요한 예산 이런 걸 또 그걸 보고 이제 증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정부에서 편성해 온 것을 한 10조 정도 깎고 네. 다시 10조 정도 이제 증액하고 네. 이런 과정인데 네, 네. 예결위 의원들은 이제 고생을 했겠지만 네, 네. 비교적 순조롭게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왜 그랬죠? 이런 모습 처음인데? 워낙 반대만 많이 하니까 네네네 네, 네. 우리도 그래도 협조하는 모습, 찬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네. 뭐 그랬던 것 같고, 또 예산마저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 예, 예, 예. 이걸 볼모로 잡고 또 반대하고 그러면, 네.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정청래가 국회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렇게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았을까?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본회의장에서 네. 매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예.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예. 예,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여전히 겸손함은 좀 모르세요, 의원님. 아니, 겸손하게 표현한 거잖아. 예. 다 내 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원래는 다 내 덕이다고 하셨는데 많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중진 의원님 되시더니. 그리고 의원님, 근데, 이 네네. 555조가 넘는 예산 중에 네. 좀 특이한 교육부 의원님 속한 예산이나 좀 우리가 좀 야, 이런 예산도 생겼다. 그런 것 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의원님 상임위. 구체적인 항목은. 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보도가 되면 이제 아실 텐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비대면 네. 교육.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또 이런 감염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뭐 이런 예산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위에 계시죠? 네. 수능이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예요. 네. 내일 이제 학생들이 가서 예비 소집을 하고 네네. 하는데 수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우리 교육위 국회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만 셋인데 네. 막내 의원님 셋째가 질문 좋지요? 네네 예. 우리 그 셋째 아들도 내일 수능을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네. 이제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예. 가림막을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 의심 증상 있는 수험생들은 네. 다른 장소에서 보고요. 아, 확진이 의심이 있다 그래갖고 시험을 못 보는 네.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격리. 그렇습니다. 아, 다돼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다가 또 1교시씩 끝나고 또 이제 발열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학교에 따로 시험을 볼수 있는 장소가 다 대비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각급 학교에 그 119도 비상 대기하고 있겠네요, 다. 그렇습니다. 네. 어, 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전화를 건 있겠네요. 거는 네네. 윤석열의 속셈이 뭘까? 아, 예, 한번 풀어주시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네.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네. 노컷뉴스에 네.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징계위의 결정도 승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도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 정청래 분석. 네, 네, 이거 들어갑니다. 정청래 뇌피셜이에요. 네, 정청래 뇌피셜 듣고 이게 이제 싶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아 대통령이 그냥 해임하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정청래의 뇌피셜은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직접 해임을 했다. 네. 네. 그러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임기 2년을 보장하지 않았다. 네. 직권 남용이다. 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고소하지 않을까. 더 그래서, 슬친 거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거든요. 퇴임을 겨냥한 거구나. 채임을 겨냥해서. 그러면 대통령을 현직 검찰총장이 고소했다는 것만으로 네. 대통령과 1대1 개념이 되잖아요. 대통령급이 돼버리네, 갑자기. 네네네네.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징계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징계가 만약에 해임, 정직 이런 게 결정이 나면 네.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법적 징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인했다. 이것도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네. 라고 저는 추론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얘기한 건데, 여태까지 이거를. 아니, 내가 3일 전에 이거 페이스북에 쓴 건데. 다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오늘 뇌피셜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며칠 전에 했었어요, 의원님. 예. 오늘 누가 했어, 뇌피셜은 이거? 실패. 누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 저는 오늘 2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원님. 이따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잖아요. 네네네. 네? 네네. 이거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조미연 판사의 가처분 인용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예,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검찰총장이 부재해서 네. 검사들이 흔들린다. 우왕좌왕 한다. 네. 그러면 검찰총장이 없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아, 우리나라. 공백 상태.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흔들렸냐? 네.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대체제가 있어요. 검찰 왜냐면, 차관? 검찰총장 대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검차장. 그렇죠. 대검차장이 예.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없으면 검사들이 다 흔들리고 우왕좌왕 한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검사들은 그러면 검찰총장 없으면 업무를 못 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해석을 한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없으면, 이거는 긴급한 손해를 보고 뭐 중대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것 같은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 탄핵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였어요. 대통령 없어도 잘 돌아가던데. 그렇죠. 직무배제 상태였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직무배제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해서 그게 엄청난 무슨 뭐 불이익과 손해와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사징계법 제8조 2항.
저희가 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시면 네. 어떡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게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징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검찰총장을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네. 징계 직무배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언제 하냐는 거죠. 그래서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을 무력화시킨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뉴스공장에도 오늘 비슷한 취지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던데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나친 예우를 했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법원이 자기네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좀 비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 징계를 한게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비대체성, 긴급성, 위중성. 이게 세 가지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체성이라면 뭐냐면 윤석열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근데 있잖아요. 검찰청 차장. 대검 차장이 있죠. 그렇죠. 긴급성. 아니, 좀 있으면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그거 보고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위중성. 아니, 뭐, 윤석열 며칠 동안 대검에 못 나왔는데, 출근을 못 했는데, 뭐, 윤석열이 중대한 일이 없으면 발생했습니까? 오히려 안정되죠, 국정이. 뭐, 며칠간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 검찰이 뭐, 불이라도 난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보수적 판결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판사 사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되면 여론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요, 별로 할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만할까요? 예, 됐습니다, 의원님. 알았어요, 예. 예, 내가 고맙습니다. 괜히 민폐를 끼친 것 같네, 아니요, 지금 16,000분이나 밤늦게. 있고, 의원님,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열받는데, 시원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9일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됩니다. 확실히 9일날 됩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뭐야? 안 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 우리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귀가조치 중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9일날 공수처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의원총이 됐거든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 오. 큰일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오늘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강조해서 9일날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통과되면 무조건 정청래 탓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김어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또 김호준이니까. 아니에요, 의원님이 있으니까 될 겁니다. 의원님, 밤늦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이거 계속 내 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심층사 가는 거 하나 들어보세요. 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치사하게. 그러면 댓글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청래 TV. 지금 추미애 TV 10만을 돌파했는데요. 정청래 TV가 13만 6천에서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정청래 TV 제발 구독 좀 해갖고 15만 좀 찍게 해주세요. 아, 그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추미애 TV 몰아주는 김에 몰빵. 몰빵. 추미애 TV의 몰빵. 이미 10만 넘겨놨어요, 3만짜리로 아, 우리가. 네, 더 높여주세요. 네. 정청래 TV도 여러분들 15만 만들어주세요. 1년 동안 네. 움직이질 않습니다. 굿나잇. 의원님 고맙습니다.